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 기업을 위한 지원을 늘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를 방문해 벤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벤처 기업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이자 미래라며 우수한 벤처 기업들의 신시장 선점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세제 지원 확대 등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M&A, IPO 등 회수 시장 활성화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또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 캐피탈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 인류 수준의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